그리스에서도 운전을 아주 프로처럼 하네. 어? 오늘 어디 갑니까? 그리스 대형마트랑 시장 일단 가는 거예요. 맨날 장모님 집에서 얻어먹기만 해가지고 마트에서 뭐 필요하신 거 있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저희가 그 대형마트랑 그리스에서 전통시장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마트랑 전통시장 이 두 개를 한번 가보고 한국이랑 물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가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경제성장률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리스의 현 상황이 좀 어떤가요? 아직 너무 많이 어렵지. 아직 어렵다고? 어렵지. 그래도 뭐 빚 많이 갚았다고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좀 어려워. 아 그래? 제가 2년 전에 그리스에 왔을 때는 그리스의 물가가 생각보다 너무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식당에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그렇고 한국보다 싸지 않았던 그리고 마트에서 이것저것 샀었을 때도 굉장히 비쌌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여기가 한국의 원플러스 이마트라는 거지. 어?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대형마트를 자주 가 아니면 전통시장을 자주 가? 둘 다. 둘 다 가는 거야? 전통시장이 훨씬 더 싸서. 아 그리스도 전통시장이 더 싸? 어. 들어오자마자 항상 과일이 있네 여기도. 바나나 사야지. 이게 단위가 뭐야? 아니 1kg. 아 1kg에 4,000원? 그럼 그냥 두고 가면 되는 거야? 아니 그 시장에서 어? 사야지. 뭐? 아 시장에서? 아 이건 시장에 그 과일은 시장이 더 싼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딸기가 얼마야 이거 딸기도? 딸기 7,000원? 히! 이거 한 팩에 7,000원이라고? 진짜로? 봐봐 일단 그리스 딸기값에 충격 먹었습니다 저 지금. 한국 딸기랑 똑같은데 가격이? 우와 엄청 비싸네. 우와 딸기 한국만 비싼 게 아니었구나. 어 딸기 비싸. 콜라 아 잠깐만 근데 그리스 콜라는 뭐 이렇게 사이즈가 크냐? 이거는 그래도 한 8,000원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콜라 30개 뭐 12,000원? 13,000원? 이렇게 인터넷으로 시켜서 먹는데 하나에 뭐 몇백 원밖에 안 하는 콜이잖아요. 나도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하나 살까? 이거 먹고 싶어 소피? 이건 2유로 3,000원. 이것도 한국이랑 비슷하네. 그리스가 오렌지랑 올리브오일이랑 레몬 이게 진짜 유명하거든요. 금액은 한국이랑 비슷하지만 맛은 아예 다르지 않을까. 이거 아니야 맥주? 6개에 9,000원 하나에 1,300원 한국보다 싸다 이거는. 이건 뭐야? 이거 돈이 이겨볼 때 아 2개에 2,500원 하나에 1,200원 그리스 우유 궁금하네. 그리스 우유? 한국이랑 비슷할걸? 근데 퀄리티 너무 좋아. 이것도 2.3유로 그러니까 한 3,300원 정도? 이건 마리당 가격이야? 15,000원 20,000원 10,000원 네. 뭐 소금 신하고? 좀 해주면서 몇 마리 산 거야? 5마리 그럼 얼마야? 72유로네? 와 11만원이야 그러면은? 고기가? 11만원 한국 돈으로 무슨 말이야 그게? 이거 킬로랑 킬로 아 킬로당 막 아야 아니 아까 마리당이라며 이거 아니 아 킬로당 킬로당이야 아. 근데 내가 5마리 달라고 그래. 아. 문어는 싸다 킬로당 한 3만원 하네. 어 삼겹살이다. 삼겹살 아 삼겹살 이거 그리스 고기야? 어 1kg에 8유로? 어 싸다. 지금 보니까 그리스 돼지고기가 한 1kg에 한 8,000원, 8,800원 정도? 그리고 닭고기는 하나에 한 6,000원 비슷하네 닭은. 돼지고기는 확실히 싼 것 같고 소고기도 키로당 2만원 싼 건 확실히 싸네. 일단 대형마트는 한국이랑 비교하면 금액이 저렴한 게 별로 없어 손에 꼽을 만큼 그리스의 물가가 생각보다 비싸네요. 50유로? 제가 대형마트는 장모님 따라서 사실 한 번인가 두 번 와봤거든요. 근데 전통시장은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그리스 사람도 전통시장이 더 저렴하니까 거길 더 많이 간다고 해요 전통시장을. 근데 이게 매일 열리는 게 아니고 한국이 5일장처럼 열리는 요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과일이나 고기나 야채 이런 것들은 전통시장에서 산다고 합니다. 너 지금 먹을래? 아 너 지금 그거 먹고 싶어서 화가 났어? 조금 이따가 먹자. 지금 길 가면서 어떻게 먹냐? 하나 먹을래. 하나 먹으면 두 개 먹고 싶을걸? 진짜 하나만 먹을 거야? 응. 자 이제 하나 먹었으니까 닫아. 맛있다.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 더 먹고 싶다는 의미인가요? 어? 눈동자 굴러가는 거 봐봐. 아빠는 길 가면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야, 좋아 보이는데? 180유로. 1kg에 2,000원. 싸네. 야, 딸기가 비싸긴 하네. 이거 한 팩에 6유로니까 한 팩에 10,000원. 청포도도 하나에 9,000원이네. 아, 과일이 생각보다 비싸네. 계란은 하나씩, 이거 하나에 하나당이야? 하나에 0.3유로? 어. 하나에? 우와. 시장 분위기는 한국 그거 재래시장이랑 거의 비슷하네. 와, 감자 이뻐. 이렇게 디스플레이해나? 와, 키로에 6유로? 이야, 그리스 감자 실하다. 아, 이제 뭐 파는 것 같다, 여기는? 아빠 언제 집에 가? 너는 밖에 나오면 언제 집에 가냐 그러고, 집에 있으면 언제 나가냐 그러고 맨날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더라. 응? 5유로인데? 좀 살래? 뭐가? 어? 5유로? 좋은데? 이거 살래? 5유로? 딱 내, 일단 금액이 아주 내 스타일이다. 니하오! 하오! 코리아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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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시! 소리야 볼라! 아니, 사람들이 저만 보면 다 니하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분이 썩 좋진 않아. 난 코리아, 한국 사람인데 중국어로. 근데 유럽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한국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다 저처럼 생기면 다 중국 사람으로 하니까 그 기분 썩 좋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나도 마찬가지야. 뭐가? 됐 한국에 있으면 뭐 러시아 사람, 러시아 사람이냐고. 미국 사람이냐고. 이거 떨어졌어. 야, 여기는 뭐 귤 천국이냐? 어? 우와, 뭐야? 그냥 동네에 이렇게 귤이 널려있냐? 왜 있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네? 어, 시켜봐. 저. 어, 한번 까봐. 까면 안 돼. 집에서 까야 돼. 알았어, 가져가 보자. 이거 씻어야 돼. 어, 불법적인 일 한 거 아니야? 다른 나라 와. 뭐야? 왜? 오렌지야! 오렌지야? 응! 그냥 오렌지 냄새인데? 근데 이거 남의 그냥 들어있는 거 뜯어 빼도 되나? 빼도 돼! 빼도 된다고? 남아있는 거 하나 땄는데 괜찮아? 응, 괜찮아. 이거 먹어도 돼? 아니. 아, 먹으면 안 돼? 맛없을걸? 아, 맛없어? 아니야, 이거 오렌지야! 먹어봐, 그러면은. 먹어봐. 먹어봐. 맛이 있으면 저렇게 냅둘 리가 없지, 사람들이.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잔뜩 냅두지. 네. 길 가다 준 오렌지 맛. 네. 어? 약간 뭐 레몬 맛, 그러니까 레몬, 레몬. 약간 레몬이랑 오렌지 맛이랑 아, 합혀진 네. 맛? 아빠 줘봐! 나 먹을래! 봐봐봐. 어? 맛있어? 괜찮은데? 어? 괜찮아? 괜찮아. 아니, 맛은 있는데 아, 그렇게 막 먹고 싶진 않아. 그래. 어, 쉬어서. 약 넣어야 돼. 아. 뭐 약 같은 거 더 맛있게 하는 걸 약으로. 봐봐. 어, 저기 뭐야? 아니, 여기도 막 레몬이 다 걸려 있는데? 우리 먹을 수 없는 거야. 아, 이건 누, 옆에서 키우는가 보구나. 어,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혼자 열심히 먹으면서. 알아. 이건 안 된대. 이건 가져. 이건 주인이 있는 거래. 야, 이거 따면은 어? 경찰서 간다. 빨리 와. 아, 소피아 확실히 제 딸이 맞나봐요. 저도 보자마자 따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는데. 난 따는 거 좋아해. 왜냐면 어, 이거 먹고 싶어. 맛있어? 오늘 그 대형마트랑 전통시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 구독자님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그리스에 지금 최저임금이 8,000원, 9,000원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한국보다 덜 받는 건데 물가는 한국보다 조금 더 비싼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론은 그리스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것 같다, 제가 느끼기엔. 맞아. 어? 이제 알게 됐어. 어. 근데 제 와이프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이 물가에 이미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아니, 허니가 생각했을 때 그리스인으로서 물가 어떤 것 같아, 한국이랑 비교하면? 비싸. 아니, 한국보다 비싸진 않는데. 어, 비슷해? 어, 비슷해서 월급 생각하면은 비싼 편이지. 어. 월급 생각하면 비싸지. 아빠한테 와봐. 나 뜨. 네.